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충북 영동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8월 24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포도축제를 참가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날씨가 오늘 포도축제를 더욱더 반겨주는 듯 합니다. 조금 후에 포도축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풍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꼭 가을이 다 된 듯 합니다. 축제장 가는 셔틀입니다. 영동 시내 영동 포도축제를 향하는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동 포도축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축제를 축하나 하듯이 아주 상큼합니다. 영동포도축제 진입로 모습입니다. 영동 와인터널이 있는 쪽으로 향합니다. 행사장 진입로 아주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 포도축제 축제 참가하신 분들을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됩니다. 이번 잼버리에서 말이 많았던 화장실 위치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동 포도축제 오시면 이 화장실 위치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제품을 분리수거 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이런 것들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양가면 포도 판매 좋습니다. 이쪽은 양산면, 축풍양면. 제 고향이 내국면 포도를 판매하고 있는 그 판매장입니다. 상품을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샤인머스켓입니다. 상천면의 판매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심천면. 폭염 대비 무료 생수 나눔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누구나 와서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는, 무료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화 됐던 화장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몸이 좀 불편한 분들도 사용하기 좋게끔 아주 시설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또한 축제장 옆 부분에 영동 관광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음을 프랜카드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했던 관광사진 수상작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행사장도 있습니다. 행사장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 입점. 열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언니 아담이 건데. 아, 여기 없어. 그 치우 사람으로 대답을 잘 받으세요.